오늘도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좋고, 네, 계속 이겨서 연승 이어가서 기분 좋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도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1위 확정하면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플레이오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냥 뭐 정규 시즌 1위가 확정됐는데 어차피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랑 결승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다전제 격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1위를 좀 노릴 수 있게 되어서 엄청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1위를 해서 저희가 얻은 좀 2점들로 플레이오프랑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뭐 휴식은 좀 되는 대로 주고 싶어요. 약간 선수들이 이제 저한테 몇번 얘기했는데 제가 많은 휴식을 어차피 줄 수는 없잖아요. 일정도 바쁘고 해서 저희는 이제 모든 대회를 참가하고 지금 그런 뭐 상황이라서 이제 계속 코치들이 올라와서 애들이 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애들 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서 그래도 최대한 신경 쓰고 있어요. 애들도 지쳐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남는 날 있으면 조금 쉬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이 있거나 촬영 일정이 있거나 뭐 그런 최소한의 시간들은 빼고 휴가 줄수 있으면 조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AD 템이 너프돼서 조금 AD들이 반감된 게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쓸 정도냐 못쓸 정도냐 정도는 얘기하고 있고 그냥 연습하면서 느껴보고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로라를 거의 밴안 당하면은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저희도 연습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안 썼고 아마 그냥 이번 패치 맞는 메타 계속 연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오로라 새로 이제 쓸수 있게 된 거랑 이제 AD 쪽 아이템 너프로 인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바뀔 만한 게 있나 계속 연습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도 막 아직까지 크게 뭐 느끼는 바는 없어서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실수 많이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랄까 실수를 계속 피드백해서 선수들이 약간 소심해지는 것보다 그냥 계속 트라이 해보면서 지더라도 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뭔가 해보고 지면은 피드백할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는 과감하게 하는 걸더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다전제도 마지막 가면 과감하게 하는 먼저 뭐랄까 선턴 잡고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냥 막 이니시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과감하게 하는 과정에서 좀 데스가 나고 실수가 나오는 것까지 굳이 막 억제시키려고 하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큰 실수가 나면 같이 피드백하고 있고 그냥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걸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 다 그래도 실수해도 뭐가 문제인지는 다 같이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누고 있어서 그 실수를 저희가 어떻게 좀잘 얘기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팀원들끼리 뭐 실수 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세트요, 2세트. 1세트요. 1세트는 상대방이 돌진 조합을 빨리 끝내더라고요. 세주, 야쏘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돌진 조합이어서 저희는 약간 팔 길게 가자. 그래서 초반에는 저쪽이 좀 유리하겠는데 어쩔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초반 좀 돌진 조합 그것만 생각하자 하면서 뺨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후반 정도 가면서 애들이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양한 챔프 꺼내는 게 당연히 좋아서 그래서 어디 한 라인이 뭐랄까 내렸을 때 그래도 그거에 맞는 챔프 폭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다양하게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챔프 다양하게 연습하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은 100% 막아 이거 알고 하면 또 메타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돼도 꺼내고 있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서 지금은 맘 편하게 스크림에서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글 챔피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것저것 연습해보고 있고 뭐 솔직히 뭐 아직 나올 게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위 확정 짓는다는 막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또 준비할 거고 세 경기 남았는데 이제 선두라고 세 경기 남았는데 정규 시즌 잘 분배해서 선두 지치지 않게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그냥 준비하면서 KT전 준비하고 남은 경기 준비하다 보면 서머 시즌 잘 마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표식 선수가 선호하는 뭐 챔피언들 뭐 생각하면서 경기 어떻게 준비할지 다 같이 얘기할 계획입니다. 네, 기분 좋게 계속 연승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서머 시즌 정규 시즌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플레이오프 잘 준비해서 꼭 경주 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날씨도 덥고 그런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